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임합니다. 잠언 13장 13절 찾읍시다. 여러분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시더라도 사랑은 이해요.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라 하는 사람을 알질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나는 뭐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땐 개돼지요. 그러면 내가 사람입니까 개돼지인가 그거부터 바로 분별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집회 때마다 물도 한 방울 안 먹고 집회를 하게 한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그 요번에는 좀 나이도 있고 이런 게 조금 먹어볼까. 먹었다 가면 화장실에 한 시간 이상 댕기요. 그 흰죽끼리 온 거 조금 입에 대더니 또 한 시간. 아예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를 인간적으로 계산을 되니까 그래요. 사모님 옆에서 기도원 집회 때도 보디 한 주, 뭐 미칠 아이시오. 그 금식을 하면 집회라니까 놀래더니만은 그게 저는 한 20년 넘게 그래요. 여러분은 33대를 어떻게 금식을 하고 지내시는가 모르겠는데 사랑은 목숨 내놔야 살아요. 첫째는 마음, 둘째는 목숨.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이요. 그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간다. 잠언 19장 16절이요. 뭐 먹을 거 개돼지 맹구로 다 먹어가면서 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 거짓말 그만하고 자기 몸띠가 자기하고 원수라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걸 베드로전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2장 11절에 기록해놨을까? 자, 그래도 됩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번에 오셔서 설계도를 그린다고 그리니까 조금 저도 여러분 예수님 안다, 예수님 안다. 예수님 누가 알아요? 적어도 5천 가지 설교를 안 보고 할 줄 알아야 예수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된 수준에서 뭘 예수 안다. 그게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 예수 안다. 예수 정말로 네가 알아? 그거 알면 천국 간다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아니요. 그래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정말로 참 목사, 하나님 인정하는 참 목사 명철자에게 설교 안 들으면 전부 지옥이라 했어. 하나님이 그래 정했어요. 그러니까 명철이 뭔가를 알아야지요. 자, 잠언 21장 16절 찾아요. 명철 안 하면 지옥 갑이에요. 그렇게 한마디로 앞에서는 목사가 지옥 가는 게 설교하면 전부 지옥 간다. 마태복음 15장 14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시간은 한정된 시간 속에 이렇게 저도 나는 프로그램도 없고 뭐 할지도 몰라요. 속에 귀신 들었으면 네가 계획 세워가지고 하고 프로그램 짜고 네 속에 귀신을 쫓아내 세례받아 성령을 모셨으면 하나님이 네 입 들어서 그때그때 설교할 때 있는 심부름만 하면 되고 그게 순종하는 양이에요. 저는 그 이상 더 할 줄도 모르고 제가 이거 뭐 이걸 왜 달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보다 내가 더 낮은 사람인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나락하는 걸 한 방울 내면 지옥 가는 귀신이요. 나는 없어야 돼. 그게 내 소리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기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누군가도 모르고 자아를 살려놓고 앉았으니까
자아 살린 건 전부 귀신든 거. 죄 짓을 때 자아가 살아요. 그게 자만, 거만, 교만이에요. 귀신이 빠지면 양이 돼버려요. 죄를 용서받으면 귀신이 갑비리에요. 가고 나면 겸손한 양이 돼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이요. 그때 옆에 사람 틀리면 바른 말을 해줘요. 옆에 틀린 거 보고 바른 말 안 하는 거는 이중인격 귀신 들었을 때 인기 전술 쓰는 인간들이 바른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는 교만한 자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그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그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목사가 명철자인데 명철이 뭔가를 몰라요. 그렇게 100% 귀여 지옥 가는 귀신들이지. 하나님이 인정한 목사는 예레미야 3장 15절 명철한 목사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보낸 목사지 저들끼리 한 건 목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명철이 뭔데? 명철길 떠나면 지옥 갑이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다녔으니 인생살이가 제대로 되는 게 없었지요. 그래도 오늘 됩니다. 오늘 팔자 고쳐요. 자,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아. 국가는 지도 지 자신 몰라요. 자, 여러분이 누구요 대체? 흙으로 만든 껍데기 이 흙이 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이 얘기요. 그러면 나락하는 게 누구냐? 속에 등기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속에 내가 뭐가 들어야 되느냐? 사람 되려면 뭐가 들어야 되느냐? 자, 시편 19편 7절 찾아요. 그 사람 되는 것부터 되고 하자 이 말이요. 저는 재밌는 게 요즘 공산주의가 이제 세계에서 70몇 년 만에 다 무너졌지요. 100년도 못 가고. 그렇게 전 정확한 연수는 모르나 소련 망했을 적에 제가 그 소련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대학 교수들이 한 20명에서 25명 소련을 왔어요. 올체맹으로 한테 몰리가지고 오글오글 지내다 보니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소련이 왜 망했나 그거 알아보러 왔대요. 그런 거 왜 돈 들이가 알아봅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하는데. 그 참 간단한 걸 뭘 연구해봐요. 자기도 안 된 인간이 짐승 같은 인간이 연구를 하니까 짐승 같은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난 사람이 됐나? 사람 되는 길이 어디 있나? 다른 종교도 있나? 철학도 있나? 10편, 19편, 7절에 없어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케 하고 여호와의 정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율법으로 그 율법이 뭐냐? 성경에 있는 율법 예수가 완전한 분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은 죄 없는 분이요. 그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만이 사람이라는 근본의 영과 혼을 살리요. 하나님 비밀 사단 계계로 일심으로 살린다 이 말이요. 율법으로 어디로 인도받아요? 일심으로 받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래 접하면서 이 사람이 제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분 기도하면 그 뭐 애기들 임신하고 뭐 그냥 돼요. 그게 어째서 되느냐? 하나님이 넌 내 아들만 되고 나면 말하는 거 내가 책임진다. 그게 잠언 18장 20절 21절이요.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의 약속이요. 그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데리고 가지. 교회 돌아댕긴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신학자라고 안 데리고 가요. 일심 일도자만 데리고 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네 자리 어디 있느냐? 일심일도 자리가 내 자리잖아. 그 자리에 안 뺏기고 계속 가려면 디모데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난 개수입니다. 거기 되면 뭐가 나오냐?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 된 일심되었다는 표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아멘이 나온다. 그 아멘 안 나온 건 100% 지옥 가는 귀신이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했어. 그러니 여러분이 아하 자꾸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 그건 무슨 병이 났구나. 자동차 빵꾸가 나서 차가 못 간다. 오 바람 쐬었구나. 뭐 한국말로 그걸 번디기라 하지요. 뻔하다고. 번디기는 아무리 이름 붙여봐야 뻔밖에 없어요. 언제 뻔뻔합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밖에 나가서 벌써 양심이 무너지면 귀신말 들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귀신말 들을 때 그때가 사람이 뻔뻔해서 죄짓고도 쿠라실 터자도요. 이래가 가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요. 그래도 이래가 가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양심이 마비되면 귀신말을 듣고, 귀신말 듣는 거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 참된 진리말 천국 가는 말 자기 되고 자손 살리고 재악마가 내는 말 안 들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7절의 기록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혼을 살렸어요? 내 영을 살리고 혼을 살렸느냐 이 말이에요. 지 영혼 살린 것도 모르면서 교회 돌아다닌다 하니 전부 귀신이 신하라 까먹고 돌아다니고 앉았어요. 한심해요 참말로. 그러놓고 물으면 뭐 장로네 목사네 신학자네 귀신 등기 하면 뭐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인간한테 너 집 구석 한번 보자. 네 마음 한번 보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고 뭐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려고 초등학문 다 배워봐야 박사기 받아봐야 유치한 초등학문 이렇게 해서 그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요 유치한 초등학문 정말로 그 보잘것없는 거 그 놈으로 해놓고 박사기 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참 불쌍한 존재들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돌아댕겨. 참말로 철면피하지요. 그 근본 나락하는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이 율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 외에는 날 살리는 길이 없어요. 그 율법이 어디 앞으로 인도받아요. 그래도 하나님 비밀 4단계 회개 앞으로 그렇게 4단계 회개 없는 교회는 100% 지옥이지요. 골로새서 2장 8절 하나님이 그래 나와서 성경 설교 하나 전부 지옥 간다. 주의해라.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 짧은 시간에 설계도도 그려야 되겠는데 설계도는 유다서 1장 20절이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 자기 설계도가 뭐 설계도 하니까 저는 지난날 교회 다녀도요 설계도가 어쩐 줄 아세요? 40에 집안채 사고 50에 뭐 사고 60에 뭐 사고 그래 계산되다 보니까 한참 된 게 200살이 좀 넘더라고. 내 일기장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부인이 보디만 왈 200년 이상 살 사람이네요. 나도 하다 보니 그랬는데 아버지가 살려야 살지 뭐.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면 가야 돼요. 얼마나 미친 설계도를 세우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지 연세 높아가지고 지금 고생한 분에게 더럽게 살았나 이렇게 보세요. 화내요. 죽으라고 살았는데 그래요. 뼈가 부서지게 했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듣기 좋은 노래가 이북에 있어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기. 근데 사는 건 어떠노? 뭘 건 씨알도 없어. 그거 그쳐 좋은 노래가 어디 있어요? 씨가 빠지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했으면 그럴까요? 난 너무 많이 해가 씨를 밟아 문제가 없어진 거 아닌가 싶어. 세계에서 그런 노래가요. 대한민국 저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분들 게으른 줄 아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안 돼요 그래. 안 되는 분 치고 남보다 일은 더 많이 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너 조상이 죄 짓고 너 조상 죄 짓고는 회개도 안 하고 지옥감이 자손들에게 그 재앙을 다 물려줬구나. 쇠가 빠지게 해봐라. 너 밥 먹는가 못 먹는다 했어. 하물며 몸띠 파는 창녀하고도 돈도 띠고 못 받는다 했어. 비참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조상 죄값으로 자손이 받아야 된다고 기록해놨어. 그만큼 조상죄가 자기망치지만 후손 다지기요. 여러분 지금 뭐가 안된다 하면 저는 해요. 조상 더러운 짓 많이 했구나. 그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뭘 해놓고 안된다고 그냥 나는 그대로 지옥이나 가고 말면은 하나님이 지옥 보낼 때 그냥 안 보낸다 했어. 시편 78편 34절에 고문고문 네가 돈 좀 벌어놨으면 그 돈 병원에 의사 주고 의사들한테 칼로 잡아 찌는 고문을 당하다가 당하다 뒤지게 그러면 되겠다. 그 부자들 보면 돈 고고 병원에 갔다 다 까먹고 죽어요. 여러분 그래 죽을랍니까? 지금이라도 일심일도 하면은 다 된다. 팔자 고쳐 병 고쳐 이길 가라 이 말이요. 이길 가라. 이 일심일도 누가 했어요? 박무수 목사가 만들었어요. 자 예레미야 32장 찾아요. 39절 하나님이 했어. 여러분이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래 살아야 너 천국 가고 이래 살아야 너 자손이 잘되고 너도 잘되고 이래 살아야 너 집에 재앙을 다 막아주고 이래 살아야 너 자손 천만대 영원히 잘된다는데 그렇게 일심일도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만 일심일도를 우습게 들어요. 그거 자식들 다 잡아먹는 인간들의 모습이요. 일심일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래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되냐. 너 집에 갔다 요번에 돌아가시거든 집에 써붙여 놓으세요. 너 고래 안 살면 지옥 간다. 너 일심일도 안 살면 지옥 가고 재앙이 계속 닥치고 너도 안 되고 네 자식도 안 된다. 3, 4대에 멸종한다. 반면에 일심일도 요대로 살면은 항상 요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영원히 따라다니며 천만대 복주마 천국 가게 해주마 재앙 막아주마 병 고쳐주마 이 복 다 받으라는 게 하나님이요. 그래 여기서 인생살이를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최고의 하나님이 아닌 것들만 다른 종교는 빼놓고 이랬을 거예요. 다른 종교 같은 건 하나님 앞에 맥을 못 쓰기 때문에 그건 종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다른 종교는 갈라디아 4장 9절 그 유치한 학문이다 그. 사람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사람이 만든 종교 그 교주 전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귀신 다 붙었다. 하나님 아니면 그 소리 못합니다. 종교는 같은 게 그래 너들도 잘해봐라 나는 우리 믿는 사람만 잘해줄게 이래 비실비실 그런 소리나 할까 자신있게 이런 소리 못해요. 내가 해놓은 거 어느 종교도 못 건드려. 여러분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43장 13절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에 재판해가지고 저거는 내일 새벽 4시쯤 재판 전에 저거 죽이겠다 딱 정해놓으면 어느 종교 빌어도 안 된다. 그게 예레미야 11장 10절부터 읽으면 나와요. 제일 센 전능자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금방 지게 달고 아무 소리도 못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편 97편 9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가 돌아다니기 보면 신도 많고 종교도 많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최고시이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 하나님 이래요. 무당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있고 귀신들이 부르는 가짜 하나님이 있다. 그것도 모르고 교회 돌아다니는 건 전부 귀신 쫄개이다.
그게 예레미야 10장 10절이요. 참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천지 창조한 거는 참 하나님이고 창조도 못한 게 입만 나불거리는 건 전부 가짜 하나님 귀신들이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그것만 들어도 참 팔자 고치네. 그거 가지고 되나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남은 건 핫을 칠 때 그 공사는 지금 망했고 팔공사이든 밑공사이든 공사는 망했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입은 나불나불 좋게 지켰는데 불란서 여러분 가면 떼베제 강에 가서 배를 타보셨는가 모르겠네. 안 탄 사람 돈이 없어 남행구를 안 탄 사람은 저는 해병대에서 타기 싫도록 큰 배 작은 배 다 탔는데 그놈의 배 타러 가면 저절로 멀미가 아마 속에 안 나던 것도 나는 것 같아요. 안 타요. 실컷 탔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배가 얼마나 많아. 구퍼배 사세요. 나도 주도 배인이 배 파세요. 그 나주배 계사고. 뭐 어떻게 많은지. 그뿐이요. 사촌이 땅 사면 또 내 배 아프지. 배 천지요. 웃는 거 보니까 자불진 안 하는 모양인데. 자, 여러분이 나 산다는 게 율법으로 영혼 살리는데 공산주의가 망하고 나게 이제 남았다는 게 명중과 민중과 뭐 거기 남았어. 민주주의가 요즘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난리지요. 또 민주주의 이거 이래가 안 된다. 어떤 나라는 갑니다. 밀가루 좀 도와주려면 주지. 우리 뭐 왜 자꾸 민주주의 하라 하노? 그러면 너는 안 받아 처먹어 될까 아이가? 안 받아 처먹을 거 아니 배는 고프고. 받아놓고는 간섭하지 마라. 참 재밌는 세상이요. 어찌 보면 사람은 없지요. 뻔뻔한 거 보면.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나 하나 문제 해결하겠다 왔으면은 아직도 정말로 좀 유치해요. 내 문제가 우주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국가 문제예요. 내 문제가 인류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안 전해지면 전부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 음식은 인류 평화를 위한 음식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14절이요. 왜 말씀을 음식이라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음식으로 하루에 세 번씩 쌀알 같으면 쌀알 한때 식사를 5천 개 이상 먹어야 네 식사 야이라고 했어. 그래서 5천 가지를 하루에 세 번씩 해결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사람이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돌아다니는 전신에 가짜가 돼가지고. 가짜는 어쩐 줄 아세요? 성경을 갖다 머리 암송해요. 암기를 해놓은 게 밥이다 하는 걸 암기한 게 머리로는 밥 먹으라고 한 게 뭐 작년 10년 전 엄마가 해주는 거 밤낮 손도 안 씻고 한 거 꼬리한 빈장 알아. 그렇다고 안 먹으면 죽는데 머리로 한 건 안 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머리로 암송하는 사람은 잠언 26장 9절 자기가 자기 지기는 미친놈이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서 성경을 머리로 암기하는 인간은 예수 죽이는 천하의 나쁜 놈이다. 요한복음 8장 37절이에요. 그래 놓고 목사다 장로다. 그래 어떻게 했길래 그래 목사 장로라는 게 집사라는 게 신학자라는 게 설교 12시간도 안 하고 뭐 한 달도 안 하고 뭐 한두 시간 하면 끝날 거 그거 적어가지고 빌빌거리고 자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철자는 해결을 한때 하루에 세 끼 15,000가지 15,000가지 이상을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낸 목사인데 어떻게 너는 가짜가 되었나 믿게 적어가 빌빌거리고 자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구 집회 가니까 어느 목사가 저하고 한방에 같이 좀 입적해. 아이고 좋아서 입적했지. 하루 종일 얘기하다 예배 시간 되면 올라가서 하고 내려오고 또 하루 종일 놀다가 3일 하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단에 서디 정말로 이 목사님 성경 안 보고 하네 이래요. 내가 언제 안 봐. 계속 봤는데.
마음이 있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 맹구를 이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은 머리로 귀신 들고 악이 있는 명상하는 게 사람 아니고 10편 19편 14절에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잖은 척 하거든. 아, 저것도 귀신 든 더러운 놈이구나. 100% 맞습니다. 질이 안 좋은 인간. 바로 야고보서 1장 6, 7, 8 이중인격자. 속에 귀신이 8개 든 사람들. 제발 그 길은 가지 마세요. 그게 나도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잠언 14장 34절의 기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줬어도 무엇 때문에 박 목사가 저렇게 말씀을 설계도라고 하면 좋는가? 이제 설계도를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중에 앉아있지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 중에 내가 개수라고 했지요. 죄 중에 개수라 그러면 니제 나제 다 합친 것도 그거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 몽땅 내가 다 졌다. 그게 제일 낮은 예수님 자리요. 오늘 낮에 했지요. 그러고 뭐 예수님 같이 해놓고 죄는 한 방울도 안 지고 남의 종로로서는 한 방울도 하도 안 하는 게 여러분 여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에 가서 청소하고 해본 사람 여 미치나 돼요. 종로로 다 내. 그래놓고는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네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예수 하면서 종노릇 안 하면 너는 귀신조이다.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그런 귀신 등글 가지고 제가 부흥회 가니까요 뭐 식사 당근 내가 파출부 사가 보내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신 천국 갈 때 파출부 대신 보낼라요 가요. 안 맞다네요. 그런 멍추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돌아댕겨. 그러면 하나님이 잠언 12장 14절에 손놀림대로 복받는다 했는데 지는 안 놀리고 파출부가 대신해서 파출부가 복받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맹꼬이 짓을 합니까? 참말로 안타까워요. 그런 교회 가서 배락을 쳐버리기 뭐. 시옥 가려고 환장하고 자식 3,4대 잡아먹고 집안이 손이 멸종되길 그렇게 원하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다. 빌어먹지 골라서 다 해놓고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언제 네가 믿었노? 예수 믿었으면 종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부부 속에 싸우는 거 보면 둘 다 종놈 아니야. 또 여자도 종년 아이고. 니까지는 아니면 뭘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종이 그래도 안 맞아 죽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60년 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종놈 말 안 듣는 건 그냥 집에서 때리시기가 산에 갖다 묻어도 법에 안 걸렸어. 여러분 이해는 못하겠지요. 6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고 참 그때 얘기하라는 뭐 그게 왜 대한민국에다 하나님이 비밀 줬나. 종놈이라 하면 사람 치고 못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무슨 놈의 예수가 그 따위로 갈 집니까 그래. 그렇게 예수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되질 않아요. 그 여러분 종대락한 게 망하는 거지요. 주인은 부모 주산 받아가지고 잘 살고 지내면 주인 행세해도 얼마 안 가서 거지로 망하고 지옥 가고 자손 망하고 종은 보면 거기서 알뜰하게 배워가지고요 부자로 잘 살아. 아마 여러분 고향이나 어디 가보면 10년 전에 저거 거지같이 살던 게 우리 동네 부자 됐네. 20년 전에 우리 동네 제일 부자가 요즘에 망해가 자손들이 이제 거지가 돼가 어디로 가고 없었고 여러분 눈으로 많이 보실 건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자기 예수를 믿으면 종대라고 소리를 했느냐. 거기에 많이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망하는 것들 보면 뻐드름한 것들 예수 가짜로 믿는 것들 퇴직에 명퇴로 나오면요 바싹 말라뒤져. 집안 다 망해요. 그러게 저는 잠언 20장 21절을 그래 놨어. 처음 사업을 하거든 그 100% 망하는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 왜 처음 사업하는 거 100% 망한다 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 인생 망쳐놓은 것이 우리의 삶이요. 자
잠언 19장 3절 찾읍시다. 그러면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나고 내 조상인데 이거 고치는 길이 없나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잘되던 분은 더 잘되는 길이 없나 해서 오셨어. 천국을 확실히 가는 게 없나 해서 오셨어. 여기가 있다 이 말이요. 일심일도가 그 길이다 이 말이요. 여기에서 그 복 받으러 오셨어. 아멘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준기 자유를 사모하는 영원한 마음, 바로 행복한 마음, 자자손손이 영원히 영원히 잘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 속에 다 줬어요. 그게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안 한 게 세상 공부 많이 하면 귀신 더 많이 들지요. 세상 공부 많이 하면 더 악한 방법으로 못된 짓 하고도 입을 가만히 떼기 잘 덮어가지고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들통 안 나게 만들려고 별수단 다 쓰는 게 귀신 공부한, 세상 공부한, 초등학원 공부한 유치한 자들이지요. 요런 자들, 요 귀신 들고 악이 든 것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하, 우리 국민들이, 세계 인류가 어찌하면 평화롭게 잘 살까? 귀신이 신화를 까먹은 소리 하고 앉았지요. 그게 세계 유명하다는 학자들의 가끔 테레비에서 나와서 뭐 이런저런 개짖는 소리 하는 게 그거요. 장 본인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게 자유구나. 자유가 뭐냐? 행복부터 만족까지구나. 땅에서도 최고로 잘 살고 천국까지 가는 기구나. 재앙을 다 막고 사는 기구나. 자자손손이 잘 되는 기구나. 이게 자유다 이 말이요. 이 자유, 이 자유, 이걸 하나님이 다 줬어.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 또 이런 소리 들어보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면요 자유를 달라 이래요. 하나님이 주는데 뭐 달라해? 전도서 3장 11절에 줬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자들이 다 캐면서 자기가 뭔지도 몰라. 자유를 하나님께서 줘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나라는 걸 모르면서 무슨 회의한다고 앉아가지고 내가 무슨 책 미끈을 읽어본 게요. 아 귀신이 써놓은 거 읽어보면 뭐해 그거. 그렇게 귀신께 귀신 소리 읽어본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누구 책 누구 책 누구 책 읽어봤다고 하니깐에 옆에 것들은 못 읽은 건 기가 푹 죽고 자세가 틀려져 그거 보면 그러면 어쨌든 줄 아세요. 손을 여기다 손을 요리거나 하거나 안 그러면 이걸 돌리거나 안 그러면 이사크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그게 잠언 4장에 있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11절에 갓난 아들도 행동으로 지 이상한 짓을 나타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들어올 때 이래가 들어온 건 대적하려고 온 놈이라고 그건 간상책에도 나오지요. 주로 미국 사람들 보세요. 뭐 대화할 적에 보면 이래 잘해요. 이 새끼 한번 보자. 근데 간상책, 철학책도 안 읽은 병신이는 이래가 와도 저 새끼가 왜 저래가 왔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고 앉았다 한데 얻어 터져요. 아이고, 참 한심하지요. 오늘 여기서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말씀에 보니까 자유를 다 찾아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앉아있어 그렇지 자유 다 찾았어.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어느 종교도 귀신 종교도 자유는 다 찾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다 무슨 주의다 하면서 하는데 공산주의 이제 박살 났은 게 이제 민주주의 남았는데 민주주의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준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그 나라가 정치 잘하는 나라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원목 갖다 놓고요. 안 돼, 안 돼, 깎은 게 내 주 요지 하나예요. 그런데 된 나라는 원목을 심어가 더 크게 만들어. 그게 자유국가요. 그래, 여러분이 그걸 제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산주의 성경에다가 요 성경 본 바리새인 서기관 가짜 하는 비밀도 없는 것들이, 그래도 없는 것들이 성경 봤던 것들이 떼베제강가에 모여가지고,
우리 뭐 어쩌면 좋겠노. 이 성경 안 좋으나 그렇게 그냥 3일째 요 빼빌이고 요다가 네 이름 넣고 내 이름 넣고 그래 하자. 그게 공산주의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겠지요. 하나님의 비밀로 되는 걸 갖다 빼놓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공산주의가 100년도 안 돼 다 망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남은 게 요즘 민주주의를 가지고 또 뭐 입으로 씹어서 난리치고 이래가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되니 안 되니 하는 지부터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딱 가서 뭐 당신 원하는 게 뭐요? 몰라요. 대답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부 자유를 줬다는 거 아니까 나 자유입니다. 자유가 뭐요? 진리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아니요. 진리가 자유케 해. 그럼 진리가 뭐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지요. 성령이 자유케 해요. 그러면 성령이 뭐 하는 거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내 속에 귀신 다 쫓는 거. 귀신이 떠나야 자유요. 이 행복을 맛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안 떠나. 인간이 가장 원하는 근본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도 나는 뭐 때문에 살고 내가 뭔가 알지는 못하고 살아. 그런 게 뭐 이건가 저건가. 행복 국어사전에 뭐라고 했고 외국사전에 뭐라고 했는가 모르지만은 행복 써놔놓고 행복 맛도 못 본 게 행복 써놨으니 그게 맞나 이 말이에요. 안 맞아요. 행복이 바로 자유요. 여러분 부부지가 살다가 왜 처음에 그렇게 뭐 어쩌고 파뿌리가 되도록 요즘은 일찍 머리 새가 파뿌리도 빨리 나요. 이혼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서 시집 6번 간 여자가 있어. 그러면 6번 시집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식기 할 때는 여장사한테 한번 갔을 끼고 여식을 먹겠지. 그래도 이빨이 맛있어 먹겠지. 그분들 요즘 교수님 치과 그 찾아갈 것도 몰라요. 그러면 6살 실컷 먹고 나이 그놈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두 번째 어디로 시집 갔었고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금반지 좋아 금반집으로 갔을까? 금반지 끼겠지. 손가락만 안 아파 지금 뭐해요. 그 실컷 끼다 보니 빼납이고 그 놈하고 또 이혼하고 그럼 세 번째는 어디 갔고 다 돌아댕기 봐야 낸주 찐빵 장사한테 가지 가야 여섯 번 가요. 지루해. 갈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야 여섯 분 가보니 참 좋더라. 없어. 그게 한국에서는 백제 의자왕은 여자 3,000명 두고도 살판 났다 소리가 없어. 여러분 뭡니까? 땅에서 제일 좋다는 걸 해봐도 안 되는 게 이게 뭐냐 이 말이요. 아이다 말이요 거기.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도 응? 덩구른 것 같아. 어디 가요? 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옆에 누가 하품하는 대로 구름은 하품해도 난리 댕겨. 그 나무 하품에 왜 내가 난리 댕겨 그래 인생이. 몰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너에게 영원한 마음을. 영원한 마음이 뭐냐? 영원한 건 성삼위 뿐이요. 성삼위야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렇게 내가 너한테 영원한 그 자유를 줬다. 설교를 안 하고 막 전주맹으로 뛰어넘은 게 아멘도 잘 안 하시는데 막 몰라 안 하는 게 어째 정직한 게 그것도 또 좀 봐주겠지.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그 자유 속에 여러분 앞에 사모님이 자주 이래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만문 열자고 하는데 만문은 주님만 열지 세상에 누구도 못 열어요. 그렇게 주님 모르는 건 100% 지옥이다. 예레미야 10장 25절이요. 주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비밀 4단계 해계다. 4단계 해계 주님 모르는 거 주님 부인하는 여기 2다이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래라도 알고는 가세요. 그러면 나는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멸시하면 망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면에 민수기 23장 19절 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병 가져오신 분
깨끗이 고쳐요. 여러분 앉아있어도 다 고쳐낸다 이 말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 오늘 말씀 역사 일어난다. 아멘이지요. 이게 좋은 거요. 그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은 사시면 사실수록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체험을 했을 거예요. 살만 살수록 자식 많은 게 악물인 걸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누가 전화도 안 했는데 공통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만 나가 잘 키우자. 그러더니 하나가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뭐 갈치노 피아노 태권도 뭐도 도도도도 그렇게 아가 돌아가지고 막 해운대 수영하다 아직도 안 와요. 미국에 가서 뭐 절벽 타다 떨어져가지고 소식이 없고 가는 냉동이 됐으니까 아마 천년 후에나 저 어디 만년설 녹는 거기서 나에 있다 하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재앙도 못 막으면서 그렇게 교통사고 많다는 한국에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 그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저도 한때 이 복음 모를 땐요, 내 팔자 왜 이럴까? 막 이래 살 바에야, 그 아직껏 막 가는 대로 살다 치우자. 그래서 제가 해병대 간 거요. 뭐 해병대 뭐, 그 당시 뭐 누가 줬다 갑니까? 해병대라 안 깼어. 개병대라 캐. 개병대라 카단 말았더니 아직은 내야 뭐, 어차피 막 놀 대로 놀다 뒤질름이게 막 가자. 그땐 제대도 없을 때게 막 갑비싸.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게 뭐예요? 정말로 살맛이 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참말로 돌아보면 이게 좀 어디 막 삭신데 시대가 새로운 거 좀 만드는 거 없나? 그게 오늘 전 여러분께 줄 약속이요. 다 된다 이 말이요. 다 돼요. 다 돼. 다 돼요. 다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그 사연 얘기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 팔자만 고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찾아야 팔자 고치 주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가를 만나야 되니까. 자 창세기 3장 19절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행복해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난 자유로워. 이 복을 받으러 오셨어. 아멘이지요. 된다 이 말이요. 자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 구제를 갖다 19절 캐치야. 예, 구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물어요. 참 하나님 여호와가 물어요. 그렇게 여러분 죽이고 살리고 돈 주고 뺏고 높이고 낮추고 병나고 안 나고 자손이 잘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하는 건 누가 해요? 여호와가지요. 그게 사무엘상 2장 5절부터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각자 부르는데 여기서는 죄 지은 사람 누굴 대면서 부르는데 여러분과 저를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예 있습니다. 아멘 이 소리 말하고 불러요. 어디 있노 이랬지요. 그래서 설계를 기리라 이 말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네 어디 있노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뭐하는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아 놓고 못 놓고 놓은 아도 죽이고 살리고 너도 죽이고 살리고 돈 주고 뺏고 병나게 병 고치게 지금 네 신세가 조상제 때문에 쓰레기통에 있나? 그래도 내가 올려줄 텐께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요. 너 인생 골치 아프게 다 만들어놨나? 조상 죄 때문에 몸띠를 팔아도 그놈의 돈도 띠먹고 내뱉는 믿더나 밤낮 일해도 목구멍 풀칠하기도 힘들지 자손이 더 안 되지
병은 할 못할 병으로 병원에 가면 병 없다고 하면 난 죽을 지경이고 밤낮 턱진 받는다고 돈만 팡팡 까먹고 앉았나. 그래 어디 있노 이래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리학 한 사람, 교육학을 한 사람, 무슨 사회학 공부한 사람, 그 초등학문 귀신들 유치하고 약해 빠진 그놈 대답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느냐 하는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죄 짓고 귀신 든 놓으면 꼭 이윤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서 1장 16절 이윤 내놓는 사람, 18절에 개맛도 못한 것들이 그랬다. 하나님 벌써 개본다 못하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밑에 딱 보면은 죄 진 내가 여러분이 대답하는 게 나와요. 자 한번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아멘. 뭐해서 두렵대요?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하고 그대로 죄 안 짓을 때는 아버지 앞에 지가 쫓아가고 이래 놓고는 죄 하나 딱 짓고 나니까 숨어요. 살살 숨으면서 여호와가 대가리 숨고는 거 보면 저는 저것도 또 아담아 불러야 될 놈이구나. 꿩이 되게 급하면 대가리만 감추지요. 그렇게 대가리 꿩 대가리 감춘 거는 가위 가지고 대가리는 숨어 있거라고 딱 자르고 몸띠 마서 삶아 잡수면 돼. 꿩 잡는 방법이요. 죄송하지만 해보세요. 그러도록 아니고 내 빼삐요. 나도 해봤지만 숨었을 때는 탁 숨어있어도요 바로 도망가요. 저도 얼마나 순진한가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몸체에 따뜻한 몇 등 앞에 눈이 다 녹은 데는 노루가 가끔 누우지 않은데 그때가 싹 안에가 잡으면 된다 해. 그 말 믿고 내가 잡으러 갔다가 얼마나 호의 났는지 안 잡혀. 내가 그래 순진한 사람이요. 여러분 순진한 게 어디 있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참 그런데 여러분은 종종 보면 자기가 자기 믿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잠언 28장 26절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려고 부릅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어디 있는 거를 그냥 여기 있어요. 그래가 알아요. 그 설계도가 있어야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렇지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마. 이 마태복음 4장 18, 19, 20절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소리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낚시 가지고는 한 사람밖에 못 잡아. 그 거물을 짜야 된다 이 소리요. 그래 이 말씀을 전부 거물 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서는 내 지도를 기리는 게 거물 짠 게나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 여러분 자리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일심이 제일 좋지? 아이고 그렇게 해도 또 까먹던가 봐요. 따라하세요. 일심. 그러면 또 짝지가 듣고 응 나한테 일심으로 살래 좋아 또 김치국 마실라. 다시 일심.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요.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일심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일심 자리 가면 나 살고 자녀가 살기 때문에 일심일도에 가면 나와 내 자녀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기 때문에 재앙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일심일도가 내 자리다 이 말이요. 이 자리 뺏기면 안 돼요. 일심일도 저 나오네. 저기 나와. 어, 요 나오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심일도를 우리에게 줘서 이게 천국 가고 불행 재앙 다 막고 내가 잘못해서 재앙 오는 것도 다 막아주고 뭐가 더 안 된다 더 잘 되게 하고 나와 내 자식이 바로 행복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너 천국도 가고 자손도 잘 된다. 불행 재앙은 다 막아준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 여러분 집에 돌아가거든 꼭 써붙이나요. 이렇게만 살면 그래 돼요. 자손 쏙 썩인다고 효자 돼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이기요. 그래서 일심일도가 바로 하나님 비밀부터 그리도부터 예수까지 일심일도 그걸 주소로 가운데 해놓고 설계를 지금까지 길이 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일심 그리도가 첫 번째인 줄 알았더니 보니 아이더라 이 말이요. 그 온나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그 위에 성령 받는 거물까지 짜야 되니까. 그 작은 마구로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준다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자, 사무엘상 2장 5절 찾아요. 여호와가 뭐 하는가 한번 알아보고 가야지. 얼마나 좋아요. 아, 요번에 여호와 가지고 오늘 저녁 뭐 하나님이 너 영혼을 사모하는 자유 사모하는 마음 좋다. 아, 그것만 해도 아, 내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절에 사는 건 별로구나.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 바로 지기필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요. 노름판에서는 좋지. 열이면 뭐요? 단풍아요. 그걸 갖다가 장이 떼이래미. 장이 떼니까 한국은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가장, 시장 얼마나 한국 집집마다 장이 많아. 장이 떼이거든. 노름이 얘기하는 건 수학 공부할 분들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은 전혀 안 하는데 여러분 조상 중엔 헨분이 있어. 기가 막히지요. 그게 엉뚱한 착한 애가 그 짓을 해요. 그럼 부모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어느 놈 씨가 타고났길래 우리 집엔 저런 거 없는데 저놈이 알고 본 게 어때 이가 수학 공부 전문가가 있었어. 박사님이 계셨어. 그래 가 하는 걸 갖다가 아, 그렇게 욕을 하고 뭘 하고 그래 놓고 또 누가 물으면 씨도덕은 없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또 나무 씨래요. 회개하세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얼마나 가면 하나님이 나무 죄를 전부 네 죄로 회개하라 했을까. 빌립보서 2장 4절 아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죄가 많아요. 나는 음미 큰 소리 치는 거 그런 거 보면 더 있어요. 더. 그 신명기 28장 20절 끊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남에게 욕하고 돌 던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욕하지 마세요. 남 절대로 춤 뱉고 돌 던질 생각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사무엘상 2장 5절 6절 7절 석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나중에 쉴 때 10절까지 막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거 다 나와요. 그 뻘꾸디에서 꽃 피는 거 이런 거 다 나와. 그런 어떤 종교에서 뭐 뻘꾸디에서 꽃 핀다 해봐야 이 10절 중에 한쪽 깊이 쪼맨한 거예요. 자, 이런 여호와가 다른 종교는 해당 없다가 아니라 다른 종교는 내 최고 신이 하기 때문에 맥도 없이 여호와서 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뭐 종교 자유요? 대단한 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나 죽고 말지 자식 3,4대를 잡아먹고 나라에 손해빈다고 잠언 14장 34절 기록해놨는데도 종교 자유 찾고 앉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가정 밝혔네. 해봐라. 다 해보면 유치하고 초등학무이라 네가 거기서 최고로 일이 온다.
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높은 최고의 학문이다. 빌립보서 3장 6절 7절이요. 그런데도 뭐 종교는 갔니? 귀신 소리 하고 있어. 내 인생 망치고 자손 망치고 나라까지 망쳐서 이 생계도 그걸 배치기 했는데 뭐가 종교가 갔단 말이요. 잘 됩시다. 우린 누구에게 돌 던지고 촌뱉을 자격 없어. 다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너 아 놓고 못 넣는 거 여와 간다. 딱 기록 5절에 해놨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뭐 엉뚱한 데가 아 놓겠다. 안 돼요. 그래 네가 억지로 그래 잘해놨나? 다 키워가 내 지켜줄게. 다 지기 없애버려. 그런 게 여호와께 의지하라 이 말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불러 너 어디 있노? 그런데 여 귀신 든 거 죄진 거 대답 꼬라지 마요. 첫째 교양을 내세우지요. 조금 전에까지도 벌거벗고 그 앞에 댕기놓고는 벗었는데요. 언제부터 지가 교양이요? 언제부터 예의요? 언제부터 문화라? 옷은 문화로 해 입잖아. 그런 이유 내놓는 건 좌우지간 뭘 내놓든 전부 죄진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너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거, 그거를 내놓는 한 너는 그리도 밖에 저주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이론도 알겠고 생각도 좀 알겠는데 물어보면 정답도 아니라 대강 뭐 이래 알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게 뭐예요? 나는 이상해. 아무리 설교해도 무지를 안 해서 아직까지 내버려 뒀는데 그게 명철이요. 명철을 모르니 아나. 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 죽이고 살리고 돈 주고 뺏어고 하고 애 놓고 못 놓게 하는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하면 잘못된 대답도 살고 좋은 대답도 더 잘 되고 하나님은 뭐든지 더 좋게 한다. 이 복 받으러 여기 오셨어. 아멘이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요. 너 오늘 때이다가 이거 더 잘되게 한다 이 말이오. 그래 이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가 그 부부지간이 의상실 제1호가 이 사람들이요. 무화과 잎으로 일회용 반스 해마뜨마 뚜룩 마르는 거 그 하루에 몇 개 입었겠어. 파랑 마르면 얼른 따가 또 붙이고 얼른 따가 붙이고 바빠 바빠. 그렇게 요즘 바빠요 하는 거 보면 거지다고 하는 사람 참말로 딱해요. 정말 유치해. 그래놓고 의상이 문화래. 의상대사가 무슨 문화요. 참 딱해요. 자 오늘 여기서 옷이 없어 이유가 나와요. 야 이놈아 그러면 너 어제는 네가 옷이 있어서 나하고 놀았나? 죄 짓고 나서 그래도 했지 뭐. 죄지만 이유 나와. 여러분 이유 나오거든. 그 간다고 부부지간에 저 이유 나오는 거 봐요. 당신 또 죄지 있구만. 거기서 따지지 말고. 아이고 주여 간밤에 그래 어쩐지 자고 온 꼬락서기가 행동이 아무래도 잠언 20장 11절 행동이 이상더라. 그러나 그것도 내 죄라고 목사님이 그 전부 네 죄라 했으니까 주여 난 저런 거 없는 것 같아도 그것도 내 죄입니까 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놈아 너 뭐 이렇게 했나? 네 죄입니까? 맞다 이놈아. 그렇게 하면 그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네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 대답은 전부 그리스도 밖에 재앙 저주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없대요? 옷이 없어. 두렵다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려고 부르는데 옷이 없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이제부터 여호와서 들으니까 일심일도마마 되니까 나도 되고 자손도 되니 목사님 묻지마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계는 짜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아이 목사님 저쪽은 뭐 비가 새고 난리인데 딱 갔더니 아따 2층 집 잘 지났는데 우리 식구가 1층에 들어가보니 나하고 내 손자들하고 자손들 잘 살게 돼 있어. 더 앉지도 되지요.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까지 또 지주요. 그래서 여기 옷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죄 짓고 난 게 옷 없는 걸 알아줬어. 상당히 똑똑해졌지. 두 살 먹었을 땐 벗고 막 댕기디만은 국민학교 갈 때 그래 가기엔 죽어도 안 갈라 해. 많이 똑똑해졌어. 환갑 때는 아예 덕지 이래 나온다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죄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 죄 쌓인 대로 두고 어떻게 사람 되는 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세례가 중요하다고 어떤 교파는 세례다 어떤 침례다 한 게 어떤 데서는 아직 말은 안 했지만 앞으로 나올 거예요. 버스 채로 갔다 빠져 죽이는 기다고 뭐 물속에서 안 나오면 최고 세례일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뭐 그래 합디다마는 세례라는 이름이 바로 옷 입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 찾아요. 여러분 나 옷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무슨 이유가 나오든 오늘 설계도에 일심일도 그 위에 이제 성령까지 받으면 다다 이 말이요. 그 조금만 더 받으면 끝난 대로 간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 설계도 받는데 그냥 받으러 간 줄 아세요? 전부 66권이 탁탁 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생로병사 주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죄 짓고 난 게 아이고 옷 벗었는데요. 야 이놈아 한 시간 전에만 해도 하루 전만 해도 네가 죄 안 짓을 땐 그런 이유가 없더니 갑자기 이유 나오는 거 보니 네가 죄 짓구나. 그렇게 심리학 그까지 유치해서 어떻게 공부해 요면 다 되는데 응?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화를 뭐 의상문화니 캐면서 난리치고 앉아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죄가 있었지 뭐 문화가 있어요. 개진 소리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잡아졌어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오늘 여기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옷이 없다는 걸 대니까 그래 그런 줄 알고 내가 네 옷은 이래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잘 되거나 똑똑한 척 해가지고 무슨 논리 잘 내놓거나 논문 잘 써서 이야 귀신들이 가는 그런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하면 산다! 팔자 고친다! 다 된다! 이 말이요. 다 된다! 아멘이요. 그렇게 세상 거는 유치한 초등학무이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요. 그런 분들도 오늘 된다! 이 말이요. 얼마나 소망의 약속이요. 다 돼요. 그 유치한 거에 묶여가지고 그게 최고냐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 여러분이 명철자 되고 나면 놀랍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저거 왜 유치한 소리 저런 걸 꺼내고 앉아 하고 앉았노. 정말로 못 들어요. 아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어. 그렇게 신문이고 뉴스고 안 봐져요. 그래 안 보면 되냐? 안 봐도요. 큰 거 나는 건 다 알아요. 저기 그랬나? 아 디모데전서 5장 24절 하나님이 가만히 제끼가 저거 창피시고 아주 박살 내겠구나. 나쁜 짓 된 거 아무리 네가 속이도 내가 다 드러낸다잉. 그 디모데전서 5장 24절이요. 저것도 터져 나오겠구나. 안개를 내주보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개욕을 하고 앉아서 벌써 터졌어. 그거 다 아는데 뭘 신문 보고 뉴스 볼 게 있어요? 눈에 비만 할 수 없이 또 봐요. 일부러 볼 필요는 없더라 이 말이야.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 하나님 비밀로 안 바꾸면은 오래 못 가요. 전부 유럽 맹으로 황성레터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인데 그거 뭐하러 댕겨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여와서 이렇게 된 내 음식 뻑뻑 살찔 거 이런 거 먹고 천국 가고 재앙 다 막아주는 거 이런 게나 먹지. 나도 자손 잘 되는 거나 먹지. 아멘이잖아요. 그래가 능력 받아서 나도 남 해주고 댕기면 여러분 조금만 훈련하신 다음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능력 다 줘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제자만 되면 다 줘버려. 그렇게 병 고치고 뭐 하는 게 이건 제일 쉬운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마태복음 28장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고친다고 다 아냐? 누가 다 알았겠어? 그래도 안에 들어간 게 일심된 게 벌써 능력 줘서 그런데 일심만 되면 능력 줘요. 에베소서 1장 20절 아니요. 난 왜 안 됩니까? 너희는 아직 일심도 안 됐어. 그렇게 하나님 준 능력 갖다 놓은 것도 못 가져와요. 여러분 이 좋은 거를 뭐 때문에 예수 그리도 복음 율법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지금 죄값으로 그 올라가야 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올라가면은 죄 자백만 하면 그리도 앞으로 갑이랴. 그러다 앞으로 가면 일심이라. 일심되면 나 살고 자손 살아. 영원히 영원히 천국 간다 이 말이요. 이게 요번에 설계도 아니요. 설계도다 이 말이요. 얼마나 설계도 길이 놓고 보니 너무 쉽지. 그 여우에서 이제 내 속에 우리 집안에 귀신 쫓아내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기 전에는 이유가 나오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자꾸 세상 초등학문을 들먹거려.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요거 오늘 빠져버리고 자유를 얻어요. 그 성령 받는다 해놓고 성령이 오면 귀신 다 쫓고 귀신 쫓아내면 자유를 얻어. 이 자유 얻으면 행복 만족 다 와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다 이 말이요. 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멘이지요. 얼마나 좋다고요. 자, 옷을 벗었나? 그래, 이 옷 입으라 준비해놨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옷 벗어서 이유가 나오고 창피스러워서 하나님의 피에 숨어앉아 재앙 저주길로 가던 내 인생을 오늘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일심일도라고 대답을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이 녀석이 그것도 모르네. 하나님이 준 일심일도 너 살고 자손 살고 영원히 천국 가고 재앙 막아주고 더 잘 되는 거 그걸 모르니까 대답한다는 게 문화적 교양적 예의적 아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옷을 벗었는데요. 이놈아 어제는 너 안 벗었나? 어제는 벗었어도 죄가 없어서 하나님하고 바로 돼요. 회개만 하면 바로 돼요.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고 죄 지놓으면 이유가 나와. 그래서 이유 나오는 건 개봐도 못한 놈이다. 유다서 1장 18절이 그래요. 그러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내 사업이 내 인생이 안 될 때 이유 나오거든. 아하 이건 내가 나 죽이고 앉았구나. 이럴 때도 된다. 뭐로? 일심으로 계속 회개해서 세례받아라. 세례받으면 너 그리도로 옷 입어서 무화과로 행각은 다르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뭘 받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0절 우리에게 세례를 보여줬지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냥 성령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자유 행복 만족, 자손만대 잘 되는 이 자유를 다 원하는데 살아보니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요. 행복도 무엇이 행복인가도 모르겠고 뭐 테레비에서 보니까 21세기인데도 어떤 사람 나와 요즘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어째서 행복해요? 돼지가 12마리거든요. 세상에 돼지 12마리가 행복이면 어느 재벌은 행! 하다 죽겠네. 그걸 갖다 왜 테레비에 냅니까?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질문은 왜 하고 그런 대답을 하거든. 그건 행복이 아니요. 행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줘. 이렇게 좀 가르치지만 뭐 귀에 혹이 생깁니까? 뭐 눈알이 빠집니까? 좋은 거는 죽어도 안 해.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두 원하는 게 자유 원해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중간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져요. 자,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네가 그리스도로 세례받아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이 이제 없는데,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잠언 28장 1절 담대하게 예수님 하나님 요 앞에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심을 4단계 해결을 계속해 일심자리를 지키면은 사자처럼 담대해져요. 사자처럼 담대해져. 잠언 28장 1절 오늘 이 옷 벗은 놈이 세례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난 게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면서 그 옷 입은 것으로 아버지 앞에도 오는데, 그게 바로 자기 속에 성령까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으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 속 귀신 다 떠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 쫓는 걸 받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너 어디 있느냐? 나 아직 귀신도 못 쫓아내는 데 있어요. 이 소리요. 그러면 귀신이 왜 안 떠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내 속에 죄 있는데 그 귀신이 붙었네요. 여러분, 그놈 귀신 뭐로 쫓아? 쫓는 데가 없어. 세상에는 없어. 오직 성령 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 세례받아 성령 받으면 너 어디 있느냐? 예, 일심일도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유가 좀 나오네요. 그러니 너는 벌써 죄짓 가지고 또 이유 나오는 거 보니 딴짓 하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요. 회개하시라 이 말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캄캄하다, 속에 귀신이 날 끌고 댕겨서 그래요. 죄진데 붙어는 그놈 귀신이, 그걸 쫓아내는 게 바로 세례다 이 말이요. 이 세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선물로 받으면 귀신 다 쫓아. 여러분과 저희의 귀신만 쫓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자손들에게 귀신도 다 떠나간다 이 말이요. 다 쫓아요. 이게 바로 설계도 기리는 거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피뢰침이 있어 괜찮아. 다 막아낸다 이 말이요. 여러분, 뭐가 사업이 안 됩니까? 이제 됩니다. 성령 선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성령 선물을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지요.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회개했는데 왜 세례받아? 세례까지 받아야 네 죄 용서가 완전한 게 다 돼요. 네 속에 귀신이 다 떠나야 완전한 게 다 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 다 됐다는 그 표가 바로 성령 선물로 가서 네 속에 귀신 떠난다. 죄함 저주가 다 떠나. 너 집안의 귀 다 떠난다. 아멘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위에 성령이요. 설계도 똑바로 기리놓으세요. 집이 점점 커가네. 집은 큰데 귀신은 없어. 반면에 성령은 살아있지요. 그 사랑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사모님 보니 조금 나도 저랬으면 마음 안 듭니까? 나는 지금도요, 뭐 어떤 사람은 젖은 손이 애처롭다는데 그 사람은 그래 모욕도 못 간대요. 손 젖을까봐 노래까지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 안 해. 저 마음을 내가 항상 괴롭히는구나. 그 속이 싱싱해야 그것도 싱싱하지. 그래서 저분 마음을 크게 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 가끔 저 방에 오시면
또 제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벼락치러 오시나 싶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면 오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가면 그때 나도 자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5장 28절. 네가 네 부인 사랑한 만큼 너 성공해. 자기 부인 뭐가 챙기는 거 성공 못해. 그 부인이 누구냐? 남자 갈비 하나가 부인이야. 그 치계를 갖다가 딱 공간 옮기 그 짝대기인데 뭐 청자야 백자야 얼마짜리? 경매 옥이라고. 짝대기 빼비면 다 깨비야. 남자 인생은 부인 짝대기 빼면 다. 그렇게 언제든지 깨끗이 씻혀가지고 삐딱고 냄새가 안 나야 옆집에 개가 안 물고 가요. 옆집 개가 물고면 뒤에 청자 백자 다 깨비려. 인생 신세 망치요. 목사님 일찍하지 나는 망친데요. 새 출발. 그리고 안에서 새 출발. 또 된다. 또 돼. 또 돼. 와, 수고 좋다. 이렇게 좋으니 뭐 어떻게? 이거 오래 하면요 막 춤이 난다고. 여러분 바로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든 어떤 이유가 나오든 관계없다. 내 집은 콩가루 다 깨졌는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새 출발. 아 나는 이제 그래서 몸 팔고 기생 라브로 왔는데 그것도 새 출발. 나 강도진 새 출발. 과거 없다. 모두 새 출발이다. 이복받고 잘 사시고 나도 자손도 잘 되세요. 천국 갑시다. 재앙 막아냅시다. 더 잘 됩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일심일도복이요. 아멘이지요. 그 위에 성령까지 모세 나왔으니까 이제 귀신은 접하지 못해. 참 이렇게 사는데 어찌 옆에 더 안 좋아.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팔자 고쳤습니다. 팔자 고쳤어요. 팔자 고쳤어요. 참말로 팔자 고쳤어요. 팔자 고친데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주는데 병 하나 못 고쳐. 그렇게 이 시간 병 같은 건 다 귀신과 함께 떠났다. 병은 다 났다. 다 났어. 다 났어. 다 났어. 다 났어. 다 났어. 아버지가 다 낫게 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요. 응? 참 이 복을 받으러 여기 오셨지. 그렇게 복음송 지어 자랐군 자랐어 팔자 고치러 자랐군 이래. 아이고 여 뭐 벌써 이건 뭐 니가 덤비가 돼요. 니덤 콩나물이 왔다 갔다 하네 벌써. 예 이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고 삼사 목사님이 계신 한 대한민국 잘 됩니다. 저 이북 동포들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 원수 같다고요? 아니요 그게 내 죄입니다. 남 잘 되라고 기도하세요. 요번에 별 세 개가 떨어지느냐 붙느냐 지금 삼성이 날린 모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근면하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까지입니다. 꼭 잘 되라고 기대해서 함께 잘 되어. 다른 종교 같으면 뭐 남 잘 되라고 안 해. 내 밥 먹고 말하고 미쳤다고 해. 근데 우리는 하면 그 복도 내 복이기 때문에. 자, 우리 잘 되어서 세계 평화를 이룹시다. 나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 가정이 자유함을 얻어서 한국이 자유함을 얻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자. 이 복을 다 받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내 복으로 만들기 위하여 죄인 중에 계시라고 회개만 하면 일심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내 복 된다. 내 자손이 된다. 병은 다 고친다. 귀신은 떠나간다. 저주는 다 막아준다. 이 복을 다 받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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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엄청난 약속의 복. 아, 받아 주여 없었어. 내 아버지여, 벗은 나이다. 이전 내게 했으니.
합니까? 내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세례받아 죽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 세례받아 주시고 성령을 성령으로 받아 팔자 맞추게 하옵소서. 너도 원망하지만 팔자 맞추고 그 잘 되게 하옵소서. 된다 된다 그 잘 된다고 아버지 아버지 하옵소서. 내가 살고 자기가 살고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회개를 받게 하옵소서. 왜 겉보라지냐, 왜 겉보라지냐 나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죽일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소서. 오늘 밤에 응답받게 하소서. 병고침받게 하소서. 기적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이 잘되게 하소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여,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여. 감사, 감사, 감사하게. 주여, 주여, 내 눈에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내 눈에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내 눈에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오늘만 기적의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원수가 하나님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그 미운 사람이, 그 미운 사람이 하나님으로 모이는 내 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눈이 멋진 밖에 없소서. 내 눈이 멋진 밖에 없소서. 주여, 기적이 일어나기, 기적이 일어나기, 기적이 일어나기, 기적이 일어나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우리 피로 마음을 다시 지금 마음의 섭섭한 것을 다시 다시 전해 내 마음의 도로 낚시지 붙어서 우리들 피로 다 뿌려 다 옮겨버려 다 쫓아내버려 우리 집안 여러분도 다 쫓아버려 하나님 만나야 내 마음이 합평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우리의 피가 어떤 화두의 죄도 다 없어. 지난날과 나는 상관이 없어. 오늘 시간부터 새 사람, 오늘 시간부터 새 사람.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철만하게 하고 세철만하게 하고 집안의 어려운 더러운가 이웃과의 사이에 나쁜가 가족 집안의 하복지 못한가 그들 비로 다 세쳐버리고